인류 평화의 가치를 무관하며 걷는 방식으로 새로운 수행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호결사 대중이 장성 백양사를 찾았습니다. 평화의 순례자들은 마음방생을 화두로 걸으며 세계 평화와 한국 불교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현장에 김미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호남불교의 선맥을 잇는 천년고찰 백양사 안으로 평화의 순례자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른 스님부터 학생들까지 수백 년된 갈참나무 숲길을 걸으며 마음에 쌓인 번뇌를 씻어냅니다. 현실에 있다 보니까 고민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았는데 이제 묵언수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이웃 사랑에 대한 것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길 발언하며 걷기 순례에 나선 상월결사 대중입니다. 뜻깊은 행선에 불교 종립 정관고 학생들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큰 스님들과 같이 걸으면서 우크라이나 평화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야지 보람차요. 지난 대응사 월정사 순례를 통해 마음의 자유가 최상의 방생이자 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례자들. 그래서 이번 평화순례 화두 역시 마음 방생입니다. 세상을 평화로 열어가겠다는 소원을 세워 걷는 수행으로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마음의 방생으로 생명 전원의 순례 공동을 찾아 변화하는 시대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불교계의 의미 있는 여정을 축하하기 위해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와 박창원 부지사, 이계호 의원 등도 입재식에 참석했습니다. 상월결사 평화방생순례 입재식을 거듭 응축드리며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치가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대중은 부주지 만당스님에게 백양사의 유래를 들으며 유서 깊은 도량에 감탄했고 대웅전과 극락전 등을 참배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방생을 화두로 또다시 길 위에 선 상월결사 대중. 묵언순례를 마무리하며 마음의 자유를 찾아 7월 6일 법주사에서 반갑게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